활기 넘치는 무대, 커다란 함성 소리가 가득한 이곳. 바로 26일 청소년 푸른별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푸른별 콘서트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기획돼 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익살스러운 뮤지컬, 현란한 비보이, 모두 학생들의 공연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공연들로 젊음의 열기가 한껏 느껴졌는데요. 가수 려욱의 진행으로 시작된 라디오 공개 방송은 인기 아이돌과 가수들의 등장으로 장래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딕펑스, 달샤벳, 비투비, 케이윌 등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어 청소년들의 얼굴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는데요. 이들의 공연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축제의 흥을 돋았습니다.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 풀러 왔는데요. 이거 보고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푸른별 콘서트는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날 청소년들의 입가에 핀 웃음꽃이 그간의 마음고생을 싹 날려주었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